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의 대박운은 언제쯤? 이 주제를 가지고 타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타로는 주역점을 응용한 주역 타로를 영상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카드를 다 섞은 뒤에는 총 4가지의 각각의 카드의 선택지대로 펼칠 예정이고요. 왼쪽부터 현재까지의 대박운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풀어드릴 것이고 두 번째 카드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박운의 징조 혹은 흐름에 대해서 볼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시기와 변화로는 마지막 이 세 번째 카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조언 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재미로만 영상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댓글 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잠시 카드를 고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모두 고르시고 나서 랜덤으로 조금 뒤 번호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고르셨나요? 자, 왼쪽부터 2, 4, 3, 1번 2, 4, 3, 1번입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의 숫자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부분으로 바로 건너뛰기가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천풍고라고 하는 하늘 아래에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괴의 형상입니다. 사실 바닥까지 갔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횡재수가 있는 분들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내가 노력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갈 일들은 좀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수시로 유혹 또 사기에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졌을 상황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번부터 이제 들어오는 곧 다가오는 상황은 바로 7번 완즈 카드,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조화로운 또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의외의 횡재를 입을 수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완즈 사이를 기막히게 통과하고 있는 말 그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 이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지속적인 낭비를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달이 떠있기 때문에 역시 횡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기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해가 이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막 끝난 이 10 of Sky 강아지 타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역시 그 시기나 다가오는 구체적인 변화 등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상처를 좀 크게 입었어요. 카드가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많이 다쳤습니다. 강아지가. 이 강아지가 나의 모습이라고 보신다면 치열한 경제적인 전쟁에서 내 마음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투가 끝난 상황이 되었어야 내 최악의 상황은 끝이 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가 뜨고 있는 새벽이 와서야 내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너무 시련이 컸고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횡재수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시기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근데 또 어떻게 마음을 먹을지에 대해서는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면은 이 운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는 또 어떤 게 나왔을까? 바로 수지비 카드라고 하는 땅 위에 물이 서로 조화롭게 양과 음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그다지 많이 없어도 자산이나 현금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또 그런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일어설 수 있는 양분이 적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혜택을 얻게 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분들로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온 상황 그리고 끊임없이 시련과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난관들이 이제 예상이 되지만 결국에는 횡재수를 얻어내실 분들이시고 그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게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리딩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풍산점이라고 하는 산 위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갑작스러운 대박운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시고요. 말 그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자산을 모아왔던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들어오는 부분은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늦게 찾아오는 대박운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식 투자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또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던가 또 다른 형태의 자산의 형태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금방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다려주신다면 곧 들어옵니다. 그럼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시 가디언, 바다의 수호자 강아지 타로가 나왔는데요.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은 시기. 아마 이 상황은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자연스럽게 조만간 들어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늦은 시기일 수 있겠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서부터 어떤 제안이나
상대방으로부터의 초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대박원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물을 끓이는 상황처럼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이걸 좀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기다리시되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하신다거나 취미생활을 좀 더 해보신다거나 창의적인 능력을 펼치신다거나 몸을 쓰기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 시기를 좀 더 빨리 당길 수가 있다고 읽혀집니다. 코코스페니얼은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로 지금 현재 이 카드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끌고 오는 외부의 어떤 제안을 끌고 오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만간 다가올 이 대박운에 대한 조언 카드는 또 어떻게 났냐면 풍택중부라고 하는 카드가 났습니다. 들어오는 수입도 상당히 많겠지만 그 대박운이 왔을 때 나가는 돈도 상당히 무시무시한 분들이세요. 기본적인 그릇 자체가 크고 기다릴 줄 아시고 이제 그릇이 큰 분들로 보여지시는데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릴수록 좋습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주변에 많이 나누시고 베풀어 주셔야 하지만 자신의 대박운으로 돌아오고 그 시기는 좀 더 빨라집니다. 이 시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내 생각보다는 늦게 되겠지만 2, 3년 안에 찾아오는 대박운으로 읽혀집니다.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리딩입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고니지라고 하는 땅과 땅이 만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즉,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 것을 가진 적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셨는데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운은 3 of 완즈 카드가 의미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일로 인해서 대박의 운이 찾아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또 아주 멀리서 찾아온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대박이 완성된 대박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큰 성과를 얻는 형태로 대박이 찾아온다는 의미도 됩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변화는 또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언제쯤 찾아올 것인가 이걸 봤을 때 아마 지금 더더구 스타 카드가 나왔거든요. 7개의 밤하늘의 별이 떠 있고 이 강아지는 현재 마음의 평화를 막 찾은 상태입니다. 더 좋아지고 또 이것은 물질적인 만족보다는 여러분들이 초탈해서 어떤 운명이다.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을 얻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몇십억, 몇백억의 대박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오히려 그냥 기부를 해버린다거나 환원을 해버린다거나 거기서 더 큰 만족을 얻는 분들이세요. 네 가지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신적으로 초탈한 분이 아니신가. 거의 뭐 성직자에 가까운 그런 마인드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만약에 대박을 맞았다면 대박운을 터뜨렸다면 과연 사회에 그렇게 용감하게 환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조언 카드 역시 지산겸이라고 해서 땅 아래에 산이 있는 모양이 나는데 머리를 숙여야 하고 가질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여유를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대박운은 더 가까이 끌려오는 상황이고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집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가진 것에 더 감사해야 할수록 내가 정신적으로 좀 더 대박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화지진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태양이 땅 위에 떠오른 괴의 모습이고요. 밝은 태양이 임금님이라고 그런다면 아주 어진 신하를 만난 순조로운 괴의 뜻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환경에서 일해오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갑자기 부자가 되기보다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쌓아온 부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투자와 주식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돈을 불릴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적은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큰 돈으로 불릴 줄 아는
흔치 않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시고요. 이분들께 다가온 미래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라고 하는 카드가 나와서 시종 카드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좋은 소식을 이제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매끄럽지는 않지만 구멍가게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신중하게 무인 상점을 운영을 해보신다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아주 미약한 시작을 하셨을 텐데 하시게 될 건데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가 들어올 것이고 그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게 조직 생활을 하시는 일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내가 밀려나서 말 그대로 뭐 갑자기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레이오프가 되셨어요. 그럼 뭐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그 조직에서 밀려난 일을 겪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후퇴죠. 그런 물러나는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나에게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게 되더라도 가지고 계신 것을 한꺼번에 어떤 한 군데로 몰아서 집중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여기 조언 카드에 나온 것처럼 화풍정이라는 괴의 뜻대로 기존의 것과는 이제 작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내가 충분히 밖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상황이고 화풍정의 괴의 원래 뜻 자체가 불에 이렇게 걸려있는 무쇠 소치거든요. 펄펄 끓고 있는 소시기 때문에 이제 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거나 솥을 옮겨야 되겠죠. 계속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 끌어넘쳐버리거든요. 새 것을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매우 풍족한 분들이시고요. 또 자산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시고 기존에 오랫동안의 관습을 벗듯이 오래 있었던 장소를 벗어나셔야 되시고 또 꽤 오랫동안 일했던 분야를 벗어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혁신적인 방향, 혁신적인 모험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움직임을 취했을 때, 액션을 취했을 때 비로소 대박운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